아직 퇴근 안 하셨어요? 오늘 회식이라고 그랬나? 잘해라. 예? 아니 뭐 이런 수술이 뭐 잘하고 못하고. 네. 아이고 고민이 많으셨나봐. 오래 되셨네. 응? 조금만 참아요. 금방 가벼워질 테니까. 이 드라마는 일본 오키나와 지역의 기담 전설로 낙태된 태아의 훈령이 불러낸 복수와 저주에 대한 이야기이다. 원장 나오라 그래? 원장 나오라 그래! 너 뭐야? 원장 나오라고! 너냐? 내 여자 몸에 손댄 게 너야? 어? 야, 니들이 무슨 짓을 했는 줄 알아? 내 아이야. 내 아이, 니들이 멋대로 간지라고 없애버린 거라고, 이 자식들아! 니들이 뭔데? 니들이 뭔데 내 아이를 그랬냐고! 손 좀 놓으시죠. 뭐? 이것 좀 놓고 말씀하시죠. 경찰 부르기 전에. 미라이 씨! 당신 돈 있어? 뭐라고? 애 키울 돈 있냐고. 결혼도 못했지? 젊은 사람이 그 남자답게 좀 삽시다. 쪽팔리게 여기까지 와서. 괜찮아요. 대선배가 주면 그냥 받아먹을 것이지 싸가지 없게. 마, 그렇게 해서 저런 인간들이 떨어져 나가겠냐? 넌 여태 뭘 배운 거야? 저런 인간들한테는 현실이 뭔지 그것만 짚어주면 되는 거야. 신경 안 써요. 그리고 신경 안 쓴 놈 표정이 그 모양이냐? 귀찮아요. 수술도 환자도. 원장님이 들으시면 참 좋아하시겠다. 네가 그러니까 괜히 나만 욕먹은 거 모르냐? 그러지 말고 아가씨들이나 좀 불러서 재미나 좀 봐. 젊은 놈이 말이야.
심하게 하열한 것 외엔 몸에 특별한 이상은 없어요. 초음파 스케줄은 일단 빼놨고요. 신원 파악은 깨어나면 확인 후 올릴게요. 그러셨어요. 얼굴이 안 좋구나. 요즘 고민 있니? 그런 거 없어요. 요즘도 헛구역질 아니? 중절 수술하고 나서. 중절 수술이 아니라 그냥 낙태입니다. 성공하려면 말이다. 남들이 꺼리는 일, 어렵다는 일도 마땅히 해야 하는 거다.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억지로 착한 척하며 살 필요는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이렇게 오래 걸리니? 얼굴 만들고 오니? 오빠는 우리 남편 눈치가 몇 달인데 작은 거 하나라도 꼬투리 잡히지 말아야지. 중절 수술이 아니라 그냥 낙태입니다. 오빠 때문에 화장이 다 지워졌잖아. 무슨 아저씨가 힘이 그렇게 세? 시집에 좋으면 서 말은.
어, 괜찮아? 어, 왜 그래? 무슨 소리가 든다고? 댁에서 안 주무시고 밤늦게까지 책 보셔서 그래요. 이제 좀 쉬면서 하세요. 연세도 있으신데. 진작 오과장 말 들을 걸 말이야. 별 이상한 환청이 다 들려가지고. 그만 들어가 봐요. 나도 가봐야겠어. 네, 좀 쉬세요, 원장님. 밖으로 새 나가지 않게 입단속들 잘해. 걱정 마세요. 무슨 병원 창문이 이렇게 조그맣냐? 감옥도 아니고. 답답해. 너도 답답하지? 우리 이따가 여기 근처에 뭐 있는지 한번 나가보자. 너도 좋지? 날씨도 꿀꿀하네. 몸은 좀 어때요? 선생님이세요? 저 구해주신 분... 아... 구해줬다기보다는 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근데 생각보다 어리시네요. 전 백발의 할아버지 의사 뭐 그런 거 상상했었는데. 보호자분들은 언제 오세요? 간호사들이 연락처 받은 게 없다 그러던데. 보호자요? 저 성인이에요. 너무 어려 보이나? 심하게 하혈을 하고 대낮에 쓰러졌어요. 검사를 더 해봐야 알겠지만 확실한 건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제가 정상 아니라는 거 알아요, 선생님. 그런데 저 보호자 같은 거 없어요. 제가 보호자고 제가 간호인인데요. 아는 사람이나 친구는 있잖아요. 병원비 때문에 그러시면 저 돈 있어요. 나 돈 많이 벌어놨는데. 선생님보다 많을걸요? 돌아다니지 말고 여기 있어요.
검사 결과 나오면 알려줄게요. 저 선생님, 저 음악 듣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좀 없어요? 저 음악이 없으면 몸이 근질근질 거려서요. 간호사한테 물어볼게요. 의사는 웃으면 안 돼요? 네? 아, 의사는 환자 앞에서 웃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법이라도 있나 해서요. 수술비 더 올려도 되겠다. 갈수록 늘어나요 고객들이. 우린 감사하지 뭐. 안 그러냐? 일어나. 일어날 시간이야. 일어나. 아직 안 자고 뭐해? 몸 많이 나았어요? 신아씨! 어디 가는 거야? 괜찮아요. 화장실에.
나 어떻게 된 거예요? 기절했었어요. 또 심하게 하혈했고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하려고 하지 마요. 스트레스 받으면 더 안 좋아지니까. 꽃다운 날 이게 무슨 꼴이라. 괜찮아요? 누워있어요. 자꾸 돌아다니니까 더 심해지는 거 아니에요. 간호사한테는 물어봤어요? 음악이요. 오늘은 아무 생각 말고 누워만 있어요. 무슨 일 생기면 간호사 부르고요. 안 나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나 정말 이상하죠? 어떻게 된 걸까요, 선생님? 비정상 자궁 출혈인데 이런 거는 원인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검사 결과로 봤을 때는 자궁 내 염증도 없고 실도 깨끗한데. 그럼 왜 그런 거죠? 신경성일 확률이 높아요. 아니 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에? 저 좀 보세요, 선생님. 제가 스트레스 받은 사람처럼 보이세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머릿속이 보이진 않죠. 저요 옛날부터 단순 무식한 걸로 유명했어요. 정말 생각 없이 사는 것 같다고 부러워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스트레스는 저보다 선생님이 훨씬 심각한 것 같은데요? 선생님도 얘랑 상담 좀 받으셔야겠다. 며칠 병원에서 쉬시고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땐 퇴원하셔도 됩니다. 선생님 여자친구 없죠? 하긴 저렇게 딱딱한데 여자친구가 있을 리가 있겠어. 내 말이 맞죠? 여태껏 잘해오다가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게? 전부터 마음먹었던 겁니다. 낙태 시술 그만하겠습니다. 이유가 뭐냐? 헛구역질 못 참겠어? 사람들 앞에 떳떳해지고 싶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준다는 게 잘못된 거야?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군가가 설득해 주길 바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더군다나 보호자의 동의도 없이 돈만 받고 무작정 칼을 들이대는 건. 아, 그만. 무엇을 위한 수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말이 많아졌냐? 연애라도 하냐? 알았다. 꿈도 없는 놈. 나도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넌 네 애비가 떳떳하지 않아 보였구나. 건방진 놈. 왜 대화하라고 줬더니 목을 조르고 그래요? 이거요. 나 클래식 같은 거 안 들어요. 나 트로트만 들어요. 트로트 메들리 사러 가요, 우리. 살 거 있다고 했죠? 어서 사요. 빨리 들어가 봐야 돼요. 사긴 뭘 사요. 병원비도 겨우 내는데. 제가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다 그랬죠. 오늘 하루는 아무 생각도 안 하게 선생님 도와줘야 돼요. 알았죠? 신아씨! 저 여기 있어요. 곧 알게 될 거야. 저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어디 갔었어요? 한참 찾았잖아요. 늦었어요. 빨리 가요. 신아씨. 신아씨. 소문이 사실이냐? 대답해.
아무리 어려도 그렇지 네가 생각이 있는 놈이냐? 건드려도 정도가 있지. 고아의 병명도 모르는 병에 걸린 그런 년을 건드려? 소문 더 커지기 전에 얼른 치워. 예, 걱정 마세요. 뭐 젊었을 때 다 그럴 수도 있죠, 뭐. 안 그러냐? 안 줍니다. 안 줍니다. 저 신하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결혼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아이도 낳고. 미친놈. 당장 그 애 데리고 수술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버지! 아, 김 선생님 어쩜 그래? 아이, 김 선생이 순진하니까 결혼해서 꼬시는다고 넘어가는 거 아니야. 아, 무슨 병인지도 모른다며. 어.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나도 20년 전 널 낳고 잠시 사귀던 여자가 있었다. 난 미련 없이 지웠다. 그 아이를 지우면서 내 낭만도 감상도 모두 지웠다. 왜 그랬는 줄 알아? 잘 살기 위해서. 이 바닥 소문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니? 이 아이가 멀리 소문이라도 나기 시작하면 내 꼴이 뭐가 되겠냐? 이 병원도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려. 전 그렇게 못해요. 한수야, 살다 보면 이보다 더한 일도 겪으면서 살아. 강해져야 돼. 네가 원하는 좋은 의사 계속하려면 네 손으로 직접 지워. 네가 직접 해. 한수씨. 미안해. 신하야. 역시 똑같은 놈들이었어. 나를 갈기갈기 찢어 죽인 놈들. 변하지 않았지. 다 없어져야 돼. 다 없어져야 돼.
아무것도 없어요. 피만, 피만 나와요. 어디 갔지? 분명히 있었는데 어디 갔지? 남수야! 남수야 인마! 문 열어봐 인마! 나 기억 안 나? 20년 전 너한테 갈기갈기 찢겨 죽었었지. 왜? 너무 많아서 기억이 잘 안 나? 나와봐, 어? 나와봐, 이 새끼야! 나한테 왜? 나한테 왜? 왜? 아저씨는 기본이 안 돼 있어. 수술할 땐 껌을 뱉고야지. 재수없게. 아! 1988년 8월 31일 오전 3시 여아 출산. 88년 8월 31일 오전 3시 중절 수술. 내가 찢겨져 죽던 날에 태어난.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맑은 아이지. 맑을수록 내가 들어가기가 편하거든. 이 아이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응? 엄만 당신을 사랑했지. 나도 네 엄마를 못 잊었어. 찾았었어. 엄마는 당신을 사랑했어. 미안하고 보고 싶어서 몰래 찾아가서 사진도 찍었었어.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나 나한테 아파졌니?
그래, 네 아빠야. 너 같은 아빠는 없어. 김진호 씨의 아들입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제발 하늘 풀어주세요. 일이 오르지요. 어쩌다 이렇게. 아가, 봤지? 오지 마요. 얼굴 흉측해요. 아니다, 아가. 흉측하지 않아. 언젠간 찾아올 줄 알았다, 내 아가. 많이 보고 싶었다. 내가 다 없앴어. 내가 다 없앴어. 이젠 됐다. 이제 그만 됐다. 이렇게 봤으니 이제 됐다. 엄마.
빨간 털실은 퇴치를 의미합니다. 빨간 아기 목도리는 세상을 보지 못하고 떠난 아기의 영혼을 위로하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저 아버지 대신 사과드립니다. 다 지난 일입니다. 지금 저분에게 잘해주세요. 그럼 됩니다.